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호흡기에다 이렇게 대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아, 오늘 이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안전이라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건설 산업 안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소방 쪽에 관련된 화재 안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각종 산업에서 뭐 전기 안전부터 시작해서 뭐 큰 틀에서의 재난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그런 안전 쪽에 관련한 모든 산업들을 좀 집대성한 그런 전시회라고 보면 돼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저는 소방의 화재 안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어떤 게 더 나왔는지 한번 보러 왔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일반 국민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좀 지식을 얻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요즘 이제 화재 시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숨지는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일단 이거 좀 빼야 되겠다. 연기로 인해서 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런 화재 피해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휴대를 하거나 아니면 비치를 해서 화재 시 연기로부터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게 보통 마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나 뭐 손수건, 이런 그 다양한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종류별로 또 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화재 안전에 대한 아주 딥한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화재 시 연기로 인한 그런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스크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이 부스가 지금 화재 대피용 산소호흡기라고, 마스크라고 치면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보면은 뭐 압축 산소를 활용한 재호흡 기술. 여기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거는 뭐 착용 시간이 한 10초밖에 안 되고 호흡 시간은 한 30분 정도까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홍보 문구가 써 있는데, 대략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스크, 뒤집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 이 어깨에 목 뒤로 해서 걸 수 있는 이런 가방 형태로 지금 달려 있어서, 이 제품은 사실 굉장히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독가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라는 게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스크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호흡기 쪽에다가 가려가지고 필터 형식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필터링해서 마시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독립된 구조에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유독가스라든가 연기로부터 완벽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전한 구조기는 하죠. 자급식 호흡기구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소방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스크 면체라고 해서, 이 마스크를 쓴 다음에 별도의 이 공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이렇게 유입시켜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물론 그것만큼 안전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 아니면 뭐 소방관들이 쓸 만큼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화재를 대피할 때는 이런 형태가 외부로 공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은 있어요. 보시면 내부 구조를 볼게요. 이렇게 지금 통이 들어가 있고, 압력계가 있어서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요거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흡착제의 역할은 뭐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드러나시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네네. 질소가 78%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내뿜는 숨에는 그 산소의 18%만 되고, 나머지 3%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뿜는 숨에서 여기 내뿜는 숨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걸 여기서 흡착해주고, 네. 그래서 다시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아까 그 3%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부족한 산소를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시는 공기와 동일하게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완벽히 100%의 산소를 또 하게 되면 산소 중독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럼 여기는 기능이 뭐예요? 여기는 브리딩백이라 그래서
저희 호흡주머니, 저희가 재순환 방식은요. 내가 내쉬면 여기가 풍선처럼 불었다가 다시 들어 마시면 부족한 이산화탄소가 흡착됐기 때문에 채워주는 21% 그리고 질소와 합쳐서 이렇게 다시 마시고 들어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용기 속에 들어있는 거는 완벽 100% 산소예요? 아니면 질소? 아니 99.9% 의료용 산소입니다. 아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게 그냥 단순 치환이 아니네요. 네네네네. 그렇죠? 실제 마시고 있는 네. 우리가 동일하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30분. 최소 30분.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다 방염 소재고 네. 여기는 이제 방열 소재로 지금 네.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실, 차이예요? 이거는 사실 수출용입니다. 그 해외 기업들 이제 오는데 저희는 사실 방염 소재만 해도 충분한데 해외에서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재를 하고 사실 저희는 이 제품을 호주에 지금 월 한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매달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구나. 네. 저희가 사실 한 7년 개발을 했고 네. 이제 제품 판매한 지 한 3년뿐이 안 됐어요. 네. 근데도 지금 많은 산업 현장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들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이게 압력이 얼마나 돼 있어요? 200바 압력으로 돼요. 와, 200바면 고압 용기네요. 예, 예, 엄청 고압 용기입니다. 압력이 세거나 시간이 지나서 그러진 않아요?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프로라는 건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컴플레인 나온 데는 없고 그리고 저희는 안전 관리자들한테 항상 저희 제품 뒤에 보면 이렇게 늘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한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년 정도 표기가 되어 있군요. 네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뭐 훈련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다 나와 있고 이게 소재가 상당히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용이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 끈을 이제 당기고 요거 이렇게 착 잡아 당기면 그때부터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 이후로 최소 30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이걸 이제 잡아 빼면은 턱 빠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산소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숨을 내뱉으면 여기가 이렇게 막 공기가 차요. 그래서 제가 내뱉는 이 숨이, 날숨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치환이 한번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도 한번 걸러주고 다시 이제 들숨을 할 때 산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산소랑 같이 이렇게 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쓰고 나서는 이쪽에 이제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을 이렇게 풀러가지고 벗는 거예요. 뭐 한 번만 연습해봐도 충분히 쓰기가 편할 것 같네요. 와, 이게 일반적으로 유통 가격은 얼마나 돼요? 부가세 별도 60만 원. 아, 네, 60만 원. 부가세 별도 60만 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자급식 호흡기구라고 또 그런 그 제품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P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도 있고 인증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높은 기준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10분용으로도 인증을 받아놨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입증한 게 이제 한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잘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라는 제품 둘러봤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고위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좀 상위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간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쪽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화재 안전을 초점으로 맞춰서 개발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아, 다른 부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였더라? 어? 말하는데 어디 갔지? 못 찾겠네. 여기도 이제 화재 대피용 손수건이라고 해서 이게 간이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손수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화재 대피용 방연용이라고 해서 구조 손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방을 하면 이렇게 좀 촉촉하거든요. 이 촉촉한 형태로 이제 속에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손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호흡기에다 이렇게 대고 그러고서 이제 빠르게 대피할 때 사용하도록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타입의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업체가 이 제품을 생산한 게 가장 빨랐어요. 보면은 뭐 화학사고에 대비한 이런 제품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쁘게 디자인도 하고 작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이걸 벽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도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이 나면 보통 수건에 물을 적셔 가지고 이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비치를 해놨다가 언제든지 까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이제 까는 게 이 비상시에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틈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서든지 깔 수 있게. 그러면 까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고 되게 촉촉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피를 하는 겁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한 2,500원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용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고 화학사고랑 화재 대비를 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은 한 5,000원대 한 두 배 정도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디원 헬스케어라는 데는 요거 이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베스티안 재단이라고 이제 화상 환자 돕는 그런 그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다 기부도 좀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또 제품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 마스크의 형태가 다르죠. 생긴 게 이렇게 이제 안면부까지도 좀 가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부직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쓰면은 머리 뒤에다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건조된 상태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순수라고 해서 미생물이라던가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물로 여기 이렇게 적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까면 이런 형태의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고 수건에다 물을 적셔 갖고 대피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묻힌 상태에서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물 묻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안 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의 종류가 그냥 일반적인 손수건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아까 봤었던 그런 작업식 호흡기구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이 겉에서 보면은 뭐 뭔가의 기능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게 세심하게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필름,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실제 그 많은 농연,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기가 힘드니까 이 단순한 수건 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가려져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 그 안경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안경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가지고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도 이렇게 튀어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어린이가 쓸 때는 이제 호흡기 여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놔가지고
얼굴이 작은 어린아이나 아니면 큰 사람도 어디든 이렇게 안착이 돼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능을 살려놨다고 합니다. 이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여기 이제 초선수를 묻혀놓은 이유는 실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됐을 때 고온의 열기도 같이 이 연기와 함께 이 공간에 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가서 호흡기에 이제 손상을 일으킨다든가 기도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초순수 물을 여기다 묻혀서 이렇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어디든 비치할 수 있도록 저기 뒤에 보시면 사진들이 많습니다.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수신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인데 지난 8월 24일 인천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순 연기가 거의 거주 안으로 이날 마스크를 덮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호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안 되면 화재 대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답답하죠. 그렇죠. 아, 그렇다고 뭐 크게 막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시험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 필터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 건식으로 되어 있는 마른 상태의 일반 필터들인데 이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 회사에서 만든 거는 좀 습식 필터로 해서 속에도 이 필터 장치가 좀 있어가지고 이 연기가 이제 안 나오죠. 여기는 뭐 이게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 설명 들어보니까 실제 이 초순수 마스크를 가지고서 어떤 분들이 아파트 화재 사고 났을 때 좀 썼었던 사례도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격은 하나에 18,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LS 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여기가 또 다른 형태의 마스크가 있어요. 이 마스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대피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자급식이나 아니면 구조 손수건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 앞면까지 그 채워지는 그런 마스크랑은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 독자 개발한 이런 필터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얼굴에 이게 밀착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그런 마스크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체 쪽 설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일산화탄소나 시아나수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가스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6대 가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인 KS 기준에서는 필터식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저 인증을 내주면서 이런 6대 가스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입각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그 위험 수준에 한참 이렇게 떨어지게 필터링이 된다. 그 시험 자체를 국가 공인기관인 KCL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뭐 재난안전 인증도 받고 제품으로서 뭐 이제 조달에 관련한 그런 인증도 혁신 제품 지정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좀 새로운 형태예요. 아까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떼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재 시에 이 틈새로 해서 호흡기에 유독가스 같은 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접착식으로 만들어서 얼굴 안면부에 이제 붙일 수 있도록 해놨대요. 그래서 생긴 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한참 쓰던 그런 KF94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에요. 접착을 할 수 있는. 화재 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사실 이 접착을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테이프를 떼낸다고 하면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되겠죠? 제가 진짜 이거 떼내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화재 시에 쓰는 거니까 비상시에 지금 굳이 해가지고 제가 고통을 느끼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용 사이즈랑 또 어린이용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작은 분들은
이런 걸로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격은 한 2만 원 중반대면은 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업체 이름은 주식회사 엘립이라는 업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피용 마스크 전용 함을 좀 구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케이스가 좀 예쁘게 돼 있네요. 자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제품들을 보셨는데 다 유형이 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 유형이 다른 이유는 각자마다 이 제품에 대한 기술을 구현하는 좀 방식이 다르고 이제 위험에 대한 수준을 설정한 그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천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박한 상황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아까 그 자급식이라고 해서 그 셀릭스라는 업체가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별도의 산소 공급기를 가지고서 안정적인 그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짙은 연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활용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품들도 형태에 따라서 눈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제품은 이렇게 호흡기 쪽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일본에 소방 쪽 관련한 재난안전 전시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시회 가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은 화재 대피용 그런 제품들을 안전제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세탁소 가면은 비닐봉지를 옷에 싸서 돌려주죠. 그런 봉지를 난연성분만 갖게끔 해서 화재 대피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봉투로 확 담아가지고 얼굴에 쓴 다음에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맑은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몇 분을 버티면서 피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일본에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들이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좀 가늠을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로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제품이 뭐 정답이다, 저 제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의 판단은 이 일반 사용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공인 인증 기관이라던가 뭐 소방산업 기술원의 인증, 뭐 KS 인증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딱 정해놓은 좀 수준들을 만족해야지만 이제 성능에 대해서 오케이를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긴급한 상황에서 조금 적은 비교적 적은 위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 자체가 안 나와서 이제 어떤 게 옳고 그르다 하기는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증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인증이 아예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부천에서 호텔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 화재가 발생이 된 게 결국 숙박시설인데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돈을 내고 그러면 업주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의무 비치를 이런 마스크들을 하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아마 이번 화재 사고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준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KS 기준에 맞는 그런 그 필터 방식의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제품처럼 그런 자급식으로 돼서 뭐 별도의 이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설치해야 될지 이런 수준을 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마 만약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업체들끼리 굉장히 다양한 논쟁이 벌어질 거고 내 것도 되게 해줘 아니면 내 것까지만 되게 해줘 이 정도 이상 수준은 돼야 돼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민하다가 이런 마스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국민들한테 화재에 관련한 안전의식 인식시킬 수 있는 영상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